형님! 아, 왔어? 예! 재간도 교수님 왔습니다! 아, 그래? 예! 아, 뭐 하십니까, 형님? 형, 보는 거지, 어딨어? 아, 형님, 근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고 하는데 좀 저희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아무 상관이 없어. 대기업 뭐 들어서 어쩔 건데. 아니, 그래도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저희한테 이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아, 그 대기업이... 정가에 뭐 마진 없이 팔고 막 이런 거? 아, 예, 예. 야, 잘 봐. 대기업이 정가에 판단다? 막 차를 1,000만 원에 올려, 내가. 예. 그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우린 500에 올려도 돼. 500에 올려서 딴 차 팔면 돼, 그냥. 아, 예. 야, 손님이 상사에 와. 예. 끝이야. 우리가 차를 안 팔고 걔를 보낼 것 같아? 아. 죽이면 죽였지, 우리가 안 팔고 안 보내. 아. 어? 그리고 뭐 이율이 싸다 뭐 1구명권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네. 1구명권이면 당연히 이율이 싸지. 근데 뭐 어쩌라고. 중고차를 사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누가? 우리는 신용 불량자한테도 캐피탈을 껴서 차를 파는 사람들이야. 아, 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예. 어? 뭐 대기업? 백날 들어와봐, 씨발. 우리 타격이 나거나. 우리 기존 딜러들인데, 씨발. 우리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해, 어차피. 아니, 저는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에이, 걱정 안 해야지. 예. 너 차만 존나게 팔아. 아, 괜한 걱정이네. 지금처럼 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도 넌 알거지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예. 아, 근데 형님 식사는 더. 형님, 저, 전화 한 통만 보고 있어요. 예, 여보세요? 예, 저 2주 전에 그 소나타 산 사람인데요. 이거 저 환불 좀 하려고요. 환불이요? 환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사장님? 아니, 이거 제가 아는 분한테 알아보니까 하부도 다 털려있고 보니까 저한테 그 파신 가격도 시세보다 600만원이나 비싸게 받으셨구만. 아, 사장님 그 지금 어디서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세보다 600만원 더 친 적은 없고요. 계약서랑 다 보셨잖아요, 사장님. 예? 그리고 하부는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사장님 혹시 인형뽑기 좋아하세요? 아, 술 드시면 하시는 거고. 그 인형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고차는. 예? 사장님이 뽑기 운이 없어가지고 잘못 본 거 가지고 왜 저희한테 환불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뭐 먹고 살아요? 그게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잘못 뽑아간 사람이 환불해달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이 안 된다고. 차를 사는데 무슨 그걸 인형뽑기를 얘기해요. 아니, 어쨌든 저한테 사기친 거 맞잖아요. 예? 저 이거 환불 안 해주시면은 바로 민원 넣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씨, 민원이고 자시고 상관이 아예 없다니까요? 성능 기록부랑 계약서랑 다 그렇게 작성을 해놓으시고 뭐 어쩌라고요? 아니, 우리 뭐 잘못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무조건 환불 조건이 된다고 하니까, 예? 환불 아무튼 꼭 해주세요.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이씨, 말 같지도 않은 사람. 뭐 일단 제가 대표님한테 일단 말은 해놓을게요. 해놓는데 뭐 뽑기를 못해놓고 나한테 지랄이야. 아, 저 형님. 네. 저 말씀드릴 거 있어가지고. 방금 전화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어. 환불 요청 들어와가지고. 아이, 씨. 환불이야. 아, 야, 환불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거 아니야. 장난하나, 지금, 씨. 이 새끼가 그, 계속 민원 넣고 소송 건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야, 친구야, 뭐 너는 한 일마다 이줄 알아? 죄송합니다. 왜 너만 이런 일 터지는 거냐고. 이 초리 족같이 하네, 진짜. 전다. 제가 형님한테 배운 대로 그냥, 예, 잘 넘겼습니다. 예. 근데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환불은 안 돼. 예. 야, 전화 오면 예. 전화 차단을 하든지 받지 말든지 그냥 해버려. 예, 알겠습니다. 무슨 환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짜증나게. 차 뭔데? 저자본증가 하고 아예 털리고, 600개 남긴 거, 예, 소나타. 생기게 후발, 생기긴 했는데, 씨발. 따지고도 내가 와서 알아오고. 예. 그 계약서 뭐 잘 썼지 그거? 아우 예. 상관없어. 민원이건 뭐 다 하라고 그래. 예. 그냥 전화 가서 차단해. 아 예, 차단해. 안 받으면 그만해. 예. 지금 어쩔 건데? 뭐 커피라도 한 잔 제가 타다 드릴까요? 아 됐어. 아, 담배 나 필요 가자. 아 예. 담배 있냐? 아 예. 담배 갖고 와. 예. 괜히 근데 또 신고하면 저희가 괜찮아. 다 방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 야, 신고 넣는다고 달라질 거 아니야? 신고 쓰지 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떤 일로? 네.
아, 뭐 어쩐 일이에요? 예? 전화를 제가 몇 통을 했는데 전화를 한 통을 안 받고. 아, 제가 전화를 하셨을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우음을 해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한 통도 아니고 봐봐요, 지금. 하루에 40통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라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지금 환불해달라고 그런 지 언젠데, 지금. 예? 지금, 아, 쏘라타 그때 사셨다고 혹시. 네. 아, 제가 대표거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직원분을 뭐 어떻게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 전화를 했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화를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 40통을 했는데 안 받은 거면 일부러 안 받은 거지. 그걸 어떻게 규제위원하고 왔으면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전화 일부러 안 받았어? 아니요, 저 일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사장님. 저희가 뭐 백수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그래서 환불 어떻게 할 거예요? 대표님한테 얘기는 했어요? 아, 네. 아니, 얘기하고서 바로 대답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뭐 하는 거냐? 사장님, 제가 환불 얘기는 다 들었고요. 아니, 그 들었는데 왜 연락을 안 해주냐고. 네. 좀만 진정하시고, 잠깐 나가 있어 봐주세요. 아, 예. 아, 네, 나가 있어. 제가 환불 얘기는 다 들었어요, 사장님. 아, 진짜 어이없네, 진짜. 화가 좀 많이 나 있으신 것 같은데, 진정 좀 하시고. 환불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왜 환불을 하시는지. 그런 걸 못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환불 얘기를 들었다며. 예. 들었으면은 왜 환불을 해주려고 했는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환불을 하셔야 저희가 전화상으로 어떻게 환불을 합니까 이게. 괜찮아요 솔직히. 아, 전화를 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기다린 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노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나는 놀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바빴잖아요 사장님. 서로 바빴던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 안 되죠 사실. 환불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시세보다 일단 600만 원이 비싸게 저한테 파셨고요. 네? 그리고 저도 아니 사장님 잠시만. 그러니까 시세보다 600만 원이 많은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왜 말이 안 돼요? 내가 그때 샀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뭘 썼어요 사실. 평균수준이나 다 뭐 세금에서 다 떼어드렸잖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뭐 덜 적혀있나요 계약서에? 오케이, 그러면 그건 그렇다 쳐요. 네. 분명히 처음에 사고차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고차 아니에요. 그거. 네? 제가 아는 정비소 가가지고 차 떠가지고 밑에 하부랑 다 봤어요. 봤는데 하부 지금 다 작살나 있고, 네? 거의 침수차 수준이에요. 침수차.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하부가 털려있다 해서 사고차인가요? 아니잖아요. 차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아니 그리고 핸들을 돌리고 하면은 경운기도 아니고 끽끽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저희 직원이 차를 보여드렸을 때 네. 사람이 타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말장에서 마음에 드셔서 사간 거잖아요. 저희도 정비를 다 해서 차가 나가는 건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부가 털렸다고 사고 차라는 소리 저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럼 제가 지금 산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한 달 동안 제가 무슨 시베리아 횡단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팔 때 말짱했는데 사장님 타시니까 문제가 생겨 저희 탓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 사실? 그럼 그 한 달 타가지고 지금 이 증상이 보이는 게 내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어디에 차를 타고 가신지도 모르는 건데 사실 괜찮아요. 아니 키로수 확인해봐요. 키로수 100키로를 탈 건 만키로도 상관없다니까요. 만키로를 타도 깔끔하게 타는 사람은 깔끔하게 타요. 사장님 1키로를 타고 다녔을 때 돌바닥을 뭐 지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잖아요. 타고 나갈 때 말짱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보증 수리 기간 같은 걸 두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갈 때는 멀쩡했다? 예? 네? 그럼 사장님, 여기 오실 게 아니라 보증보험사를 가셔야지. 여기 왔을 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그건 환불 못 해드리죠. 차 수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밑에 차 수리해드릴 테니까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못 믿겠어. 환불 안 해주실 거면은 변호사 사가지고 민사로 해가지고 갈게요. 사장님 그거 민사 넘다고 뭐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뭐 허위를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뭐 아니, 했어요? 아니 그건 뭐 나중에 뭐 알아서 하시고 민사로 만나가지고 해결하고 에? 지금 상사 이런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에? 국세청에 해가지고 세무조사랑 이런 거 저 아는 저기 동생분들이 있거든요. 민사 해보셨어요? 민사를 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민사 그거 시간 굉장히 길고 돈만 나가요. 일이 해결되는 거 없이. 많이 해봤으니까 알겠네. 네. 얼마나 그게 귀찮은 일인지. 그러니까 왜 일을 귀찮게 가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럼 어떻게 환불을 해주든가 뭐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면. 사장님 저희 직원 얘기 안 했어요? 단순 변실 환불 안 된다고. 저희가 그래 차 수리 해드린다 하잖아요. 저희가 저희 돈 내고 차 수리 해드린다니까. 그럼 뭐 서초동 법원 가서 말씀하시고 어쨌든 뭐 해결 안 해주시면은 저는 바로 얘기할 테니까 저거 해요. 네, 잠시만요.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도 이것도 피해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하루에 제가 움직이면 제가 얼마를 버는 사람인데 뭐 얼마 버시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은
저희한테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환불 해드릴게요. 뭐요? 저희도 손해본 거는 감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코미디언이세요? 아니 장난하나 지금? 저희가 손해본 것도 메꿀 거 아니에요. 뭘 손해를 봐요 그쪽이.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에? 100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저한테 환불을 해도 제가 지금 참을까 말까인데.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뭐 이래. 진정하시고 회장님 일단은. 에? 야 승필아 놀러 와봐. 예. 차 네가 판 거지 이거? 예. 차를 씨발 어떡해. 차를 씨발 어떡해. 이렇게 컴플레인. 어? 야, 예.